치닭거리와 기역 받침 있는 치닭거리 세 분은 답이 이렇게 나왔고 김유영 씨 답을 확인해 보죠. 치닭거리 김유영 씨도 기역 받침이 없는데요. 기역 받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? 없는 것 같아요. 다지기가 맞으니까. 다지기는 뭐죠? 양념 그 다대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다지기 양념 얘기하는 것 같아. 자 이분은 중국 교포십니다. 중국 교포이신 김영 씨가 정확하게 우리말을 짚어주셨습니다. 자 그렇다면 정답을 정확하게 짚어보죠. 확인합니다. 네 치닭거리입니다. 지금 한 문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점수 확인해보죠. 김영 씨가 600점으로 올라왔고요. 김은옥 씨 500점, 이상세 씨 750점, 최주연 씨 300점, 이경환 씨 400점입니다.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끝장을 봅시다. 자, 끝장과 관련된 넉잡아기. 첫 번째 도움말. 건 이것. 끝장과 관련됐습니다. 다음 도움말. 건사하다 할 때 건사가 열렸고요. 다음은 풀 이것. 김영 씨, 김은옥 씨 150점 도전합니다. 세 번째 도움말. 풀이가 열렸고요. 이것 가름. 이경환 씨, 이상세 씨 답 써주시죠. 네 번째 도움말입니다. 판가름이 나다의 판가름. 이상세 씨부터 답을 확인해 보죠. 이 판사판이다. 그리고 김영 씨 답도 확인해 보죠. 역시 이 판사판. 이 판사판이란 말도 잘 알고 계세요. 김영 씨가 우리말 겨루기 그때 예심 때 전체 1등을 하셨거든요. 엄청난 실력의 보유자입니다. 이상세 씨와 김영 씨는 조금 안정권에 있었고 최주연 씨와 이경환 씨 답 확인합니다. 2판4판, 이경환 씨도 2판4판, 김은옥 씨 답, 150점 뒤에 숨겨져 있는 저 답, 뭘지 확인해보죠. 2판4판이네요. 정답 확인합니다. 네, 2판4판입니다. 자, 이 문제 마치면서요, 2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. 다음 단계 진출자 세 분이 결정됐습니다. 다음 단계 진출자 이상세 씨, 김영 씨, 김은옥 씨입니다. 네, 3단계는 십자말풀입니다. 총 2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3명의 도전자가 차례대로 한 문제씩 번호를 골라서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이 우승자가 돼서요. 연승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. 하지만 11번 문제부터는 두 번 틀리게 되면 탈락하게 되니까요. 여기서부터는 또 문제 선택까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 분이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. 네, 2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버저를 가장 먼저 누르시는 분이 푸시는 문제입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순서 정하기 문제는 16번입니다.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 또는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룰 때 이거 키재기라고 하죠. 김은옥 씨, 답 뭘까요? 도토리. 도토리 맞습니다. 김은옥 씨 도토리 맞추면서 100점 획득했고요.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맞히셨기 때문에 선택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. 몇 번 풀어볼까요? 17번 하겠습니다. 17번 문제는 도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. 철새 따위가 다른 곳에서 들어와 머무는 곳을 일컫는 한자어입니다. 흔히 철새 이것처럼 쓰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? 도래지. 도래지 맞습니다. 이상세 씨 이제 기회